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인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제가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건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막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오지,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웠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내가 근데 뭐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뭐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데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 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떠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도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 한 시간 쉬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인대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꽃이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으로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 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두 번 닭 튀긴 건지 백 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른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중국,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면이, 뭐 검은 지니, 뭐 하얀 지니,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4년,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터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터 좀 몇 마리 잡아오라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터를 이만한 거 하여튼 열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터를 잊지 못해요. 아유, 뭐 지금은 별로 랍스터를 봐도 뭐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저기 뭐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아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다섯 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네 마리는 다 뜯어 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 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옷 만드는 사람, 뭐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나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예.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샹 무동과 병마용 또 당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안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 데는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체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체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불을, 그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까만 갈탄 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갖지 뭐 이런 거 뭐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부터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콜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뭐 티베트는 나중에 이 공산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이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 와요. 예.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이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 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만 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계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굴뚝에다 징집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그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까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힘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아,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벌이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구 막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아니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놓아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쇼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만 달러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인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네 가지 이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그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앞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파로 잡아서 먹는 비일비재야. 3,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은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아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막 이제 막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 교육을, 아예 윤리 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운무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러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 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명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허쳐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의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워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예,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은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두 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아,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만,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저기 뭐야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로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만 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아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천 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일본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내가 다음 황신부님 강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이기적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역사를 통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황신부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건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막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오지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내가 근데 뭐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뭐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데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충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 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 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떨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한 시간 쉬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인대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꽃이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으로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 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두 번 닭 튀긴 건지 백 번 튀긴 건지 봄을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른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중국,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면이, 뭐 검은 지니, 뭐 하얀 지니,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4년,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터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뭐 올 때 뭐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열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아유, 뭐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뭐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저기 뭐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아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다섯 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네 마리는 다 뜯어 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쫙 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 옷 만드는 사람, 뭐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그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는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예.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샹 무동과 병마용 또 당현종의 양귀비 사랑에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 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 데는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체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체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불을, 그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까만 갈탄 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뭐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부터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예,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예, 베이징이 아까 900호리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뭐 티베트는 나중에 이 공산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이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 와요. 예.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요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 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투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계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낮았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 예.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이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뚝에다 징집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그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까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아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힘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의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아,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벌이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구 막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아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놓아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쇼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만 달러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인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네 가지 이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그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앞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으면 비일비재야.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 이삭, 벼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은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아,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막 이제 막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 교육을, 아예 윤리 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운무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 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명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허쳐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의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워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놨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두 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아,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그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저기 뭐야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로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만 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아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천 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일본,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내가 다음